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엇보다도 FOMC 평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제 문구 조정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별로 특별하게 신문에는 길게 나왔던데? 네? 영어를 못 읽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게 예. 말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증시의 일종 차트인데요. 여기 이 부분 갑자기 훅 빠집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매물이 나오다가 훅 빠졌는데, 이 요인은 에이펙, 칠레가 에이펙 정상회담을 취소해 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저기 저그 소유 사태가 있다고 그러지만. 네, 그래가지고 취소하면서 대체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일정들이 좀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훅 밀렸는데, 일단 중국에서 마카오에서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문우신도 일정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나오면서 다시 이제 반등을 줬고요. 그 뒤로 이제 약보권에서 FOMC 기다리면서 움직였습니다. 이 웬만하면 이런 저 국제 그 행사 같은 건 여는데, 심했는가 봅니다. 여기도 사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아마 빈부격차가 심한 거는 뭐, 내년도도 그 부분이 좀더 부각이 될것 같고요. 홍콩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슈가 불거진 거니까. 홍콩은 빈부격차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이 있었고요. 그걸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홍콩이 최근 들어서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버렸거든요.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2014년도 중동의 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홍콩이고 칠레고 대부분 다, 최근 들어서 소유 사태가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가다가 FMC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 쑥 밀립니다. 왜 밀렸냐면, 일단 적절히 행동할 것이다라는 문구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는 안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왔으니까. 그러면서 훅 밀렸는데, 일단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부분은,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10명 중에 연준 이사 5명하고 지역위원은 5명하고 그중에 한 4명, 3명 정도가 찰스 에반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금리 동결을 언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양반들도 금리 동결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닐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2명만 2억만. 그랬어요. 로젠그렌하고 그다음에 에서조지. 이 양반들이 워낙에 매파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2명밖에 안 됐다라는 기대 그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수수수 갔다가 여전히 다시 한번 매물이 나오죠. 만장일치였으면 폭등이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여기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경기가 좋고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매물이 좀 나오다가 갑자기 툭툭 치고 올라갔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물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물가 상승이 높아지지 않으면 금리 동결, 또는 물가가 좀더 나빠지거나 경제 지표가 좀더 부진해 버리면 금리 인하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실은 그 발언 이후에 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미국 국채 금리도 GDP가 잘 나오고 저쪽 보면서 좀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좀더 상승을 했었거든요. 툭 튀어 올랐다가 다시 한번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고, 달러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러도 처음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그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밀리는. 대체적으로 금리는 동결을 했고, 올해 12월 달까지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국채 금리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 발언 하나 가지고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금리나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했다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그 상승 요인만 찾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뭐 그걸 상승할 만한 요인들을 하나둘씩 찾아가지고 그것만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때문에 이렇게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금리 인하 세 번은 예전에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중간적으로. 근데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는 주가가 빠졌어요. 왜? 그만큼, 아니, 그만큼 경기가 안 좋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빠졌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세 번 하고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좀 안정적이구나 라고 시장이 기대가 높아지면서 좀 반등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근데 뭐 12월에는 또 내리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월 달에는 금리 동결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가하고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으니까 물가하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제조업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뭐 이게 스몰들이든 미니들이든 뭐든 일단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 지표들,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향후에 나올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뭐 연말에 대한 그 연말에 이제 아이폰 판매 증가 기대감이 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그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대체적으로 연말까지는 뭐 경제 지표 자체가 나빠질 요인이 없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뭐 경제 지표도 좋고 뭐 이러니까 시장은 금리 동결화를 한 상황에서 주가 지수는 좀 더 올라가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다만 이게 실적이 여전히 그래도 마이너스예요. YY로. 아,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그다음에 그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그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80%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Y로 마이너스 3.7%거든요. 아마 이번 주 내일 정도 좀 발표되는 것들을 좀 보면 이게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뜻은 어닝 리세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시장이 상승보다는 뭐 상승이 좀 제한되는 과정 속에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달랑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략은 어떻게 그 구성하고 있는 거죠? 일단 연말 랠리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렇죠. 근데 연말 랠리에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 증가. 그렇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증가 기대감인데 전미 소매협회 같은 경우가 그 5년 평균이 YY로 플러스 3.7%였는데 그 전미 소매협회는 플러스 3.8에서 플러스 4.2. 그러니까 평균 한 4.0% 정도. 작년보다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연말까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 바닥 찍고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더 여기에서 상승을 하는 대신에 이제 그게 좀 있죠. 뭐냐면 그 지금 현재 2100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고 매물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2100, 2110 그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파를 하려면 결국은 그 물론 이제 APEC 정상회담이 취소가 되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저기 그 받진 않아요, 그런 건? 그렇죠. 뭐 나중에 봐야 되겠죠, 뭐 그 부분은. 어저께 갑자기 이제 취소한 거라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그 즈음에서 일단은 문우신이나 백악관 쪽에서는 그래도 협상을 할 거다, 뭐 정상회담을 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일단은 서명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쯤 돼서 이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고 그 뒤에 올해 이번 주, 이달, 다음 달이죠. 11월 달 말 정도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장이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30초만 해주십시오.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봐야 되죠. 그죠? 애플이 실적 발표했으니까. 그거부터 보셨어야지. 근게 말입니다. 참. 이게 보면 애플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이던스도 뭐 4분기 전망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간외로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게 애플이 10월 한 달 동안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페이스북도 양호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웨스턴 디지털. 이거 뭐 하세요? 이거 검색해 보십시오. 이제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들었던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그래 그런 가운데 실적 별로 안 좋기 때문에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 크리도 마찬가지로 2%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는 상승 요인들은 많지만 여전히 APEC 정상회담이 취소됐다는 점, 그다음에 국제유가 문제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렇게 반도체 쪽에 문제가 지금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챙겨 보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외장하드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